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9월 7일이죠. 소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 반역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대선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laughs> 인터뷰한 것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인용보도한 언론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었죠.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웃음> <웃음>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9월 14일에 압수수색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애 학교 데려다주려고, 큰애 학교 데려, 데려다주려고 몇시예요 어, 8시2 0 분쯤 됐던 음. 것 같아. 요딱 나갔는데 네. 어, 복도 있잖아요. 복도 방화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쓱 나타나요. 음. 쑥 나타나서 그 검찰 이렇게 수사관 신분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처음엔 말을 못 하고. 네. 근데 야 저도 모르게 네. 집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딱 보게 돼요. 아, 아 그런 어, 게 트라우마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내려주면 어 혹시 어? 누가 어? 예, 우리 집한 번, 앞에? 아니 한번더 나올 수 있잖아요. 하다. 그러니까 딱 내려서 예. 저그 그러니까 방화문이 거의 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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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면 예. 예. 하고 닫아 놓죠. 그런데 <laughs> 그런 이상 이상한 버릇이 생겼죠. 예. 그날 이후로 계속 지금 두 달째. 그, 제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딱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예. 모두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예. 아이 데려다 주는 길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애는 데려다 주고 아니요. 애는 어떻게 한 애는 그냥 걸어갔죠 혼자서 네, 가고. 좀늦었는데그갖고 네. 애는 걸어갔고.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이제 애들 6학년이라서 이 예. 그 정도 알 것도 다 알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아, 우리 아빠 압수수색 받는 음. 상황이 되면 애들이 많이 그렇게큰 애는 사실은 아빠 언제와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네. 그날 이후로는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 언제 오냐고 음. 몇 시에 오냐. 예. 그 그러니까 아빠가 못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아이고야 아유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그, 와, 봉지욱 기자님이시다. 힘내세요. 네. 봉지욱 기자님 나오셨네요. 사실 저희 그 앞서 국회의원 두분모시고 여야 네. 맞수다 했는데, 고프로 할 때도 계속 <laughs> 봉지욱 기자님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laughs> 어, 일단 힘내십시오. 예,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네. 어, 정의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믿으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 벌써 두달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뉴스타파, JTBC, 한상진 팀장, 봉지욱 네, 기자기 4명이고 네. 네 지금 다 합치니까 한 7명 정도 기자들이 네. 이, 어떻게 된 그렇더라구요? 겁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 조만간 한두 곳을 더 하지 않을까. 한두 곳을 더 한다? 네, 네, 저... 이 사건으로요? 네. 저... 대장동 의혹 사건 네. 아니면 아 저희는 어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네. 어, 조짐이 있어요. 조짐? 네. 네. 사실 어, 신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런 프레임을 갖고 네. 수사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느낌은 어, 그 전에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어, 언론 기사에 한줄한 네. 한 줄씩 어떤 암시 같은 음.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저희 안에서 했긴 했었는데 네. 에이 설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음. 정말로 뭐신앙님김만배 간에 돈거래가 있었고 그거를 어~ 연결 고리로 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네. 못한 것이죠 어. 상상을 못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 음~ 대장동의 검찰 수사 기록을 어 제가 다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그리고 음. 윤석열 정권의 검찰 그리고 수사 기록이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 수사가 된 기록들이 있는데 네. 기록들을 쭉 보면 검찰이 어, 언론사의 네. 허위 인터뷰 대성공작 어, 개입 여론 조작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어, 시작된 것은 음. 작년 11월 남욱의 희이자 네. 신문 조서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예. 남욱이 남욱 변호사가 원래는 2021년 10월에 예. 어, 두 번의 인터뷰를 JTBC와 했습니다. 한 음, 번은 음. 미국에 있을 때 화상 화상 인터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입국하면서 네, 저희, 공항에서 네, JTBC 네. 기자가 네. 이제 네. 남, 남욱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맞아요. 왔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음. 전에 음. <laughs> 첫 번째 이제 지금 남욱이 작년 11월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네. 어, 첫 번째 이제 JTBC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약간 이제 대, 그분이 누구냐 했을 네. 때 어뭐 김만배가 그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 지칭하냐 그랬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네, 네. 그러면 뭐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김만배가 남욱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다시 해라. 뭐 네. 제대로 정정해라는 취지로 자기가 지시를 받고 네. JTBC와 그 미국에서 같이 들어올 때 네. 어, 이재명한테 뭐 그렇게 했는데 CR도 안 막혔어요. 네. 라고 음. 진술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런데 음. 그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11월에 남욱은 또 어떻게 진술 했냐면 음. JTBC 인터뷰 경위에 대해서 어, JTBC 기자들한테 약간 압박을 굉장히 받아서 음. 어, 어쩔 수 없이 음. 응했다. 음.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네.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들이 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음. 실제 실제적으로 JTBC 기자들이랑 주고받은 문자가 첨부가 돼 있는데. 네. 아뭐 기자들이 좀 열심히 하는 과정이긴 한데 좀 문자 내용 부적 그러니까 그 과정 나무기 밝힌 과정 제가 다못 밝힙니다만 네. 취재윤리에는 좀 위반될만한 음. 사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면 음, 음. 자기 문자를 공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2021년에 나무군 네. JTBC 기자들한테 협박받았다 그래요.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 를한 거다. 미국에서 인터뷰도 음. 자기 가족 사진을 미, 어떤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뭐뭐 네. 뭐 범죄자들을 잡아라. 막 이렇게 음. 올리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JTBC 기자와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기자들이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뷰의 동기가. 네. 예, 그런 뭐 부적절한 게나무의 사생활 문제를 좀 건드린 것 같아. 요 기자들. JTBC 기자들이 예, 예. 아. 사생활 문제를 건드려서 그건 나무게 이제 일방적인 얘기죠. 예. 근데 그 나무기. 어, 2021년에는 어찌 됐든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음. 인터뷰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네. 1년 뒤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가서는 음. 김만배가 전화를 해서 음. 말을 바꿔라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음. 어,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음. 이게 작년 11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이 허위 인터뷰와 김만배 대선 개입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시작된 것은 작년 11월 나무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 그 이후에. 올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조사할 때 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조사할 때 네. 어, JTBC의 남욱 인터뷰 네. 어, 질문이 있습니다 검사에 음. 근데 그 질문에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좀 밝힐 텐데 음. <laughs> 김만배 신앙님의 그 대화 72분 대화 음성 파일을 아예 가짜라고 규정을 하고 물어봐요. 검찰에서 네. 이재명 대표한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똑같은 네. 내용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질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거, 검찰에서 준비했던 거죠. 어. 네. 같은 이, 질문을 이재명에게도 물어보고 유동규한테도. 유동규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걸 알 만한 위치가 아닌데 유동규 본부장은 어 이거 제가 보니까 뭐 공산당 얘기 있고 이런 거 보니까요. 음. 공산당 얘기가 있으면 이거 허위조장날 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 이 인터뷰가 어떻게 이어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조사하다가 삑해서 그 검사가 어보니까 검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남욱이 그 진술 변경한 것에 대해서 김만배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가 어떻게 알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끼리 그런데 음. 네. 어 제가 남욱한테 저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 음. 음. 유동규가 그럼 남욱과 지금 계속 만나면서 말을 네. 맞추고 있다는 정화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음.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네.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제시를 하고 네. 당신 이거 가짜인 줄 알면서 왜그 3월 7일에 네. 문자 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문자왜 왜 보냈냐 하는데 네. 검사의 질문 질문에 이건 가짜다라는 음. 게 단정적으로 어, 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김만배 신앙님의이 1억 6천 그 돈이 오간 걸로 시작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지 심지의 음. 역할을 한 것이고 네. 밑에 포기약은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어... 전부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기획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사나 검찰에 가만 보시면 9월 1일에 이제 신앙님 자택 압수색을 수 시작하면서 네. 빵 터지는 거죠. 심지에 불이 붙었잖아요. 네. 불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네. 이거 나중에 아마 어, 언론학자들이 논문 써도 될것 같아요. 음. 당정실이 한마음이 돼서 굉장히 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음.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장재원이 묻고 이동관이 답하고 네. 좀이따가 국민의힘이 어, 저는 그때 포함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이제 저를 고발해요. 저를 포함해서 음. MBC랑 그래서 네, 네. 경찰에 고발합니다. 사건을 대통령에든 누구든 명예훼손 음.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 사전에 전 조율이 됐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경찰에 서울청에 고발을 했고 예. 서울청이 그걸 바로 그 중앙지검에 보내요. 예. 사건 을 병합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장이라는게한이주 정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laughs> 예. 딱그 날에 하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아, 예. 받아놓고 언제 할까는데 여태까지는 받은 날 바로 다음 날들 다 나왔어요. 제가 예, 제, 예. 저희 집에 대한 영장이나 JTBC 뉴스타파에 대한 영장은 전날에 발부가 됐어요. 예, 예, 발부됐는데 예. 어, 경향 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검찰이 어,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역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예. 음, 그렇잖아요. 음. 음. 신학님 김만배 보도와 도대체 경향신문 보도가 음. 한 5개월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라고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네. 있다라고만얘기야지 뭔지 말을 안 해요. 음. 뭐수사 기밀이다 이러는데 음, 음.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인지 저도 근데 저는 짐작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건가? 음. 근데 좀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네. 아니면은 그 기자가 타사의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런 만든 거예요? 그런 만들어요? 네. 그 연결고리를 찾 찾은, 찾은 게 아니라 네. 뭐,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하면 그럼 만든 거죠. 그데 네. 제가 볼때제 생각을 벗어난 뭐가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네. 어, 없어요. 어... 없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색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색 이후에 음. 이건 뭐지? 음. 법조 출입 기자들도 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 드, 드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저도 이제 조사 받은 과정에서 어떤 건지 알겠지만. 네. 정말로 어 없는 거를 만든 거면 음. 이거를 나중에 특검을 하든지 음. 다시 수사를 해야겠죠 예.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누가 계획을 했으면 누가 음. 지시를 했는지 음흠. 이거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된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비판 언론에 대한 뭐~ 재갈 물리기 네. 차원을 넘어서 어~ 뭐~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심도 있게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 경향신문 뉴스버스 이외에 어느 언론사가 근데 말씀 못 드리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어저뭐전랑 한상진 기자는 생각이 비슷해요 어. 어디 어디가 하려고 하는구나. 네. 냄새를 풍겨요. 냄새를 예. 풍기고 냄새를 있다. 풍깁니다. 네. 냄새를 풍기는데 네.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아요. 어 경, 망설이는 경향 사 경향 사례 때문에 네. 어 경향 사례처럼 혹여라도 이제 검찰을 향한 역풍이 불 것에 대해서. 어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하긴 할 거다. 음, 검찰에 대한 역풍이 아니라 사실은 네. 아무 어, 이제 기자 언론, 대부분 언론사들이 네. 계속 받아쓰다가 네, 네. 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그 어,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네. 이런 의문이 <laughs>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많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기자라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직업인이라면 음. 이 상황에 대해서 아 너무 좋아요 검찰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열심히 쓰겠어요 이렇게만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회사가 음. 될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네. 일부 언론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말. 네, 아유, 오늘 단독 많습니다. 네. <laughs> 뭐 저희가 이제 기사 써봐야 저거는 뭐 가짜 뉴스는데 하고 아무 뭐 관심이 없던데. 네. 음. 저랑 뉴스타파가 예. 어, 공수처에 예. 서울중앙지검의 불상의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음. 그 고발장이 어, 접수가 됐을 거예요. 지난 9일쯤 네, 예, 예. 접수가 됐고. 그 예. 이유는 다만 어, 그 기사를 쓴 음. 그 예를 들면 검찰이 어, 흘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쓸수 없는 음. 내용들을 쓴 기사들입니다. 연합과 어, MBN 네. 등인데요. 예. 어, 그걸 그 이제 그 매체 보도들을 고발한 네. 이유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죠. 음. 자기들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공표를 한 건데 네. 그 피의 사실 중에 이제 공표 흘린 내용 중에는 뭐 허위 사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예를 들면 <laughs> 조우영의 회사 직원을 뭐 네. 윤석열 커피 발언을 유도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네.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고 네. 제가 그 음성 파일을 공개를 다 했습니다. 음음. 어, 여기 무슨 네. <laughs> 제가 뭐 회유를 하고 네. 어, 채무 문제를 제가 그분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네. 다만 저는 어, 지금도 뉴스타파가 하나 잘한 건 뭐냐면 네. 대장동 대출이 정상 대출이고 일반 대출이면 음. 1조 원 넘는 수익이 나는데 음. 부산저축은행에서 넌1 8 0 0억은 전부 원금이라도 회수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수가 다못 됐습니다. 원금만 이제 383억 원 회수 못했고 음. 지금 한 2,700억 정도 음.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채무 연대 보증인을 바꿨습니다. 음. 예금 보공사 원래 안 바꾸다가 네. 뉴스타파 가 계속 기사를 써서 음. 남욱 변호사로 바꿨어요. 그 시행사의 대표 남욱이니까 남욱이 연대 보증을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최초에 이제 이강길 씨로 돼 있었는데 안 아. 바꾸다가 네. 남욱으로 바꿔야 조금 남욱의 수익에서 가져올 저게 생길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것 듯이. 네. 지속적으로 쓰니까 음.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어뭐 음.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음. 어찌됐든 이 사건 지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화동인 6호의 조우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조우영 씨는 경기도 풍동에도 똑같이 대장동처럼 사업을 하려고 차렸고 그렇죠. 부산 저축에 대출을 받았고 네. 자기 대학 후배하고 직원한테 이제 연대 보증을 세워서 네. 그분의 빚이 음. 171억이에요. 네? <웃음> 971억 <웃음> 그분은 뭐한 것도 없고 바지사장인데 덮어 네, 더, 더 쉬운 거죠 후배한테 음.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조용. 후배를 안 도와주고 음.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 다니고 저 인터뷰할 때맨 힘들대요 음. 알아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음. 근데 그 후배는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음. 조우영의 판결문에 음. 조우영이 실제 대표라는 게다 나오는데 네. 이 판결문을 드릴 테니 이걸 갖고 변호사를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음. 연대보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조우영으로 바꿔야 조우영의 천화동의 유코 수익이 282억입니다. 그럼 거기서 좀 갖고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근 예, 예, 그렇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예.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쿠베한테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예. 어, 뭐. 맞죠. 그그 예, 채무를 해결해결해 주죠 해유하면서 윤석윤석열 커피를 유도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유도, 유도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한테 조우영이 커피 줬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도한 거죠.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그러니까 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 사실 우리 언론업계에 봉지욱 기자 하면은 대장동 일타 강사로.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뭐저 같은 정치 기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 오래 했던 선배들도 아우 그 진짜 대단한 기자다 그 수사 기록을 싹다 입수해가지고 아주 꼼꼼히 다 보도하고 있다. 근데 이거 무슨 압수수색이니 먼저 이제,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검사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수사 모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희영 씨 진술을 고의로 어, 누락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사실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쫙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요. 네. 지금 단계에서 뭐 JTBC가 제 실명을 거론하고 뭐 누락과 왜곡이 있었고 음. 뭐 인정하겠습니다. 음, 음, 음. 뭐 일종의 재물로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음, 개국, 개국 멤버 개국 멤버로 2011년 6월부터 예. 회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예. 뭐, 많은 보도를 했고 예. 또 JTBC에서 저는 한국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음. 여러 가지 좋은 보도를 했다고 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온 건 저는 그 기자들한테 그걸 한번 취적을 보라 했어요. JTBC가 음. 왜 저럴까? 음.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과 JTBC의 대응이 네. 극과 극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도를 한 우리가 내용은, 알던 JTBC가 맞나 음, 싶어. 보도를 한 내용은 같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근거가 뭐 피의자 신문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정영학 녹취록과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었고 네. 경향신문은 제가 이제 쓰기 네달 전부터 이제 최, 최초 보도를 경향신문이 했었고 네. 경향신문도 많은 취재들을 했어요. 네. 이강결 씨, 조우영 씨 만나고 음음. 어 그. 조영치와 이강규 씨의 2015년 수원지검 수사기록 분석하고 음, 음. 충분히 합리적인 음.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향신문은 우리의 취재 과정과 보도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경향신문의 공공식적인 음, 음. 어, 입장이고 네. 9월 1일에 신앙님을 압수했는데 JTBC는 9월 6일에 사과 방송을 하는데 뭘 사과하는 지 내용이 없어요. 음. 그냥.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누구한테 시청자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음.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네. 죄송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네. 고 미쳤나? 음. 미쳐. 저한테 전화도 안 했잖아요. 음. 제가 조우영의 반론을 듣고도 안 실어줬다는 걸 음. 지적을 하면서 누락을 했다고 하면서 네. 저제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라면서 네. 저한테 왜 전화를 안 합니까? 뭐 황당한 거죠. 안 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중간 보고서라고 내놨는데,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일일이 대응 안한 이유는 있죠. 네. 제가 JTBC랑 싸워서 뭐합니까? JTBC는 저저는 저, 관심이 없었고 해서, 그 음. 저는 그 회사는 그 회사의 보도 신뢰성은 이제 없다라고 봐요, 저는. JTBC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손석희의 그러니까 JTBC 제가 ]인가? 아는 바는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에이. 뭐 제가 JTBC가 이렇다 저렇다 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에, 않을 에, 것인데. 에.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음. 그때 당시에 정말 어, 조우영에 대한 수사 무마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 제가 대선 때 보도할 때는 네. 80%의 어, 심증과 네. 확증이 있었다면 네. 저는 지금 99%라고 생각합니다. 99% 네. 수사 무마는 9 9다 그렇죠.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어찌 됐든 어, 대선 당시에 정영환 녹취록을 입수하고 수사 기록을 입수했는데 JTBC에서는 그거를 충실히 보도한 걸 막았어요. 그때 음. 당시 제가 냈던 발점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저 JTBC에서 중간 보고서에서 뭐 제가 한발제이 어쨌든 제가 네. 한 발제가 아니에요. 어. 제가 한원 발제문은 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훨씬 개수가 많은데 네. 정영학 녹취록을 제대로 보도 못하게 막았어요. 대선 때당시에 보도국장이 아니면은 보도국장이, 뭐뭐 보도국장이. 네. 주로 보도국장 부국장이 그랬던 네. 것 같고 네. 저랑 어쨌든 사회부장은 좀 하려고 네.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근데 네. 번번이 다. 킬 된다 그러잖아요 음. 아이템을 발제라면 킬을 시켜버려요. 예. 음.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보도국장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네. 내가 보니까 정향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 없다 이거. 음. 동아일보로 시작된 어, 네. 이거 오보. 이건 네. 대형 오보 사건이다 한국 언론사에. 네, 네, 네. 네. 정영 녹취록에 천하등용 통인 1호 지분 절반 그분 것 해가지고 예. 여태까지 JTBC도 나무 인터뷰면서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예. 그분 누구예요? 그분 이분 아니에요? 저분이에요? 예. 그러다가 한국일보는 뭐 조재현 대변관이다 뭐 이, 이런 엄청난 해프닝이 있었는데 대선 예. 기간에 예. 정영 녹취록에 없는데요? 이거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킬, 계속 킬 당했어요. 음. 이거 정말 황당한 거죠. 저희 기자가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가지고 근거를 물증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는 것을 네. 위해서 막은 거죠. 보도를 못하게. 정치적 목적이 네. 있다고 그리고 봐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야, 우리가 야, 여태까지 해서 그분은 음. 이재명인 것처럼 해왔는데 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laughs>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laughs> 증거와 물증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네. 물론 제가 한 보도가 완벽하게 100%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오보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네. 하지만 노력을 해서 그렇죠 최, 최대한 네, 그런 사실과 사실들이 켜 켜이 쌓여서 진실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JTBC 그리고 한겨레 신문 예. 그리고 TV 조선 맞아요 예 경쟁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서로 간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예. 국정농단 특검이란 걸 만들어냈고 예. 결국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음. 지난 대선 때는 좀 그랬습니다. 이상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사실 손석희 사장이 그때 계속 있었다면 네. 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음. 손석희 사장이 있었다면 음. 이 증거 앞에서는 이거를 보도를 못 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음. 것이죠. 근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8월인가요? 네. 네. 사장이 갑자기 바뀝니다. 음. 사장이 갑자기 바뀌고 하면서 아, 이제 여기서 좀 뭐 이미 이제 뭐 그때 전 생각이 그 회사에 뭐 마음이 음, 없었고 음. 하다가 이제 뉴스타파로 오게 됐는데 네. 뉴스타파는 뭐 하지 말란 게 없어요 네. 없어서 못 합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훌륭한 뉴스타파의 김영준 네. 대표는 네. 우리가 뭘못 하게 하냐 제발 좀 해라 네. 더 세게 해라 네. 제발 좀 해라 근데 <laughs> 권력 비판. 안 갖고 온다 애들이 네. 안 갖고 온다 이런 이런 <laughs> 이런 그러니까 <laughs> 참 여기 지금 없어서 못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아, 아, 이, 이 사건이 안 터졌으면 네, 진실보도하려는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회사 부럽습니다 그런 회사 <laughs> 근데 뭐 마냥 100%뭐 완벽한 회사는 없죠 항상 어, 아니 그럼요 네. 근데 뉴스타파는 그런 면에서 언론이란 것이 보도해야 될 것을 어, 권력층이라고 하, 못하고 재벌이라고 음, 음, 못하고 음. 하지만 뉴스타파 뭐 삼성 어, 이건이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검찰 네. 검사들의 범죄, 음. 검사들의 범죄 여기선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 뉴스타파가 소위 윤석열 정부에 찍힌 이유가 검찰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그 이유도 있는 거 아니냐? 특활비를 이제 특활비는 좀 나중에 된 것이고 네. 그 전에 이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 그러니까 시민보 기자가 계속 예, 예. 어, 법정에서 계속 관련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어, 안쓸때 어, 예. 시민보 기자가 그 나서 다맞아서 그래서 써와서. 아무도 안 써서 단독을 하는 케이스. 그런데 <laughs> 음. 그것도 되게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기자가, 이렇게, 기자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법조 출입 기자가 도대체 몇 명인가? 그 그러니까 시민보 기자는 예. 고발 사주 사건에서 예. 시민보를 고발하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 네. 예, 고발 사고 사건에 예예예예 예, 예, 예 고발해서 괴롭혀 라할때 예. 시민부 기자가 들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시민부 기자는 그런 연로해서 있었고 그전에 뭐검 재수와 검사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음. 어~ 수사를 하는지 증언 네. 조작을 뭐, 뭐 연습하고 음. 뭐 한명숙 모해 이중 사건 등등에서 많은 것들을 했죠 음. 그리고 유우성 씨 간첩 네. 조작, 조작 사건 저희 최승호 피 d 가 예. 하셨고. 저도 와서 보면 아 싫어하긴 싫어하겠구나 권력이 네. 싫어하긴 싫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음. 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저희가 위축되겠습니까? 이러면 더하죠 이제 더 하죠. 저희 준비하고 네. 있는 거꽤 있습니다. 네. 지금 기다려 보시면 제가 말못 하겠지만 해봉 대봉박두. 네. 박두입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면 네. 어, 밟아서 죽기 뭐죽뭐 죽 밟으면 밟혀야죠. 네. 밟으면 밟히지만 죽을 때까지는 그냥은 안 죽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뭐 뉴스타파도 그렇고. 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끝까지 다 해서 음. 해야죠. 네. 근데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다 맞아 이건 아니에요. 늘 음. 항상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라고 믿는 이것이 음. 진실에 가깝다고 믿는 것들을 전해 드리는 네,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 겸손해야죠, 네. 기자들이. 네. 그리고 어, 드러난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하면 말하는 대로 쓰는 게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직업이고 역할인 건데 어, 사실 저희 그 취재 편의점도 다 성역 없이 보도합니다. <laughs> 기자가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힘에 붙이는 건 사실인데 저희도 하여튼 뭐그 혹시 뉴스타파 저희도 함께 보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함께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그것좀 여쭤볼게요. 어, 커피. 이거 뭐좀 음.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커피를 줬다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얘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음. 이 커피 발언 보도 때문에 제가 국민님 저뭐 정치권 주제를 네. 많이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예요. 뉴스 타파보다는 봉지옥. 봉지옥이 문제다. 네. 예,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어 커피 발언은 네. 윤석열 커피 이렇게 다섯 글자가 네. 어, 그렇게 나, 난리가 날지 저는 그때 몰랐죠. 음. 왜냐면 하 이제 제 발제문에는 네. 오히려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도 똑같이 이제 다른 2013년 중앙지검 수사 문화가 똑같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녹취록에 <laughs>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문화가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음. 제가 볼 때는 2011년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커피, 윤석열 커피가 이제 논란이 된건 아마 제가 보도하고 한 어,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음. 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이재명 네. 후보가 네. 커피는 왜 타준겁니까 하면서 이제 음. 폭발을 한 건데 어, 윤석열 커피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제가 음. 그 전에 조용 회사 직원한테 그걸 물어봤겠죠. 음. 이건 뭐예요 음.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제가 그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 커피 얘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음. 조우형한테? 아니 조우형 아 조우성 회사 직원 그러니까 A씨한테? 밖에서 보기에는 네. 뭐 제가 보도한 게 전체인 줄 알겠지만 네. 취재해서 준비해서 보도하는 게더 많은 거예요. 그렇 네. 훨씬 더 많은 거고 네. 그렇다면 나무계 피의자 신문 조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커피 얘기를 음, 보도했겠냐? 음, 음, 음. 아니죠. 음. 기자가 뭐 그거 그럼요. 하나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한 네. 것인데 네. 커피 얘기는 조우형 회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우영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2011년에. 2011년에 네. 조우영 입에서. 뒤이감사가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네. 조우영의 입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조우영의 입에서 시작된 얘기를, 그러니까 조우영이 한 얘기를 네. 조우영 회사의 직원들이 들어 알고 있었고 네. 그 얘기를 봉지욱 기자한테도 네. 또, 전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그, 그것도 남욱의 피의자 심문 조사에도 있었고. 네. 하지만 이제 조, 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뭐. 주인 검사인 윤석열 검 주인 검사 모르게 밑에 이제 뭐 박길배 주무 검사가 음. 네. 몰래 조형을 봐줬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수부 수사에서 네. 당연히 중수부장이 봐주라고 했던지 네. 어, 봐줬다면 네. 만약 봐줬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의자를 빼주는 건데 그 네.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수사관이 당연하죠. 만약에 그걸 수사관이 누가다 어디다 고발해 봐요. 그런 편일나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주임 검사는 수사의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근제 저분은 그 커피라는 것보다는 일단 예. 이 사람이 범죄 혐의점이 분명한데 예. 봐줬구나 또는 예. 봐줬을 예. 확률이 높다. 예. 박영수 변호사를 왜씁니까 단순 참고인이고 돈 심부름 진부 너는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 씨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음, 음. 그럼 박영수 변호사, 변호사를 왜, 왜 쓰냐? 그리고 김만배 기자한테 고맙다고 천오백만 원을 왜 줍니까? 천오백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천오백만 원을 주었 받았다고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음. 조우영 씨가 날 속였구나. 음. 심지어는 그니까 2021년 10월 26일에 조우영 씨와 120분 인터뷰를 네. 했는데 100분이군요. 100분 인터뷰를 음. 했는데 하고 나서 어 저는 이분 되게 진실돼 보여요. 조우영. 외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 이분. 좀잘 설득해서 이분한테 좀 소스를 많이 받아야겠다. 이분에 대한 보도를 할 생각은 그때는 없었어요. 일종의 이제 그 제보자 같은. <laughs> 그렇죠. 예. 그래좀 예. 내막을 좀 알고 좀 싶다. 싶다. 예. 했는데 조용 회사 직원한테 아 내가 오늘 만나서 이런지 이런 짓을 음. 했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조용 회사 아, 직원이 예. 또 속았다고. 어. 어, 그러니까 연기꾼. 연기, 연기의 달인이다. 아, 응, 조용의 달인이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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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어그일 그때 이제 뭐 JTBC는 제가 그때 그걸 갖고 있다 4개월 뒤에 보도했다는데 10월 26일에 어 인터뷰를 하고 네. 조우영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11월 1일에 네. 예 리포트 두 개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몰랐대요. 한 달도 안된 사이에 보도로 5일 뒤에 한 그러니까요. 거죠. 6일 네. 뒤에 한 건데 네.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 예.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이뭐 사회부장이 고소같죠. 보고를 보도를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 리포트는 사회부장이 데스크 데스크 완료 버튼을 누른 건데. 네. 그러니까 조사를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예. 음. 네. 뭔가 꿰매 꽤, 꿰맞추려고 꽤 했던 꿰맞춘 음, 것도 꿰맞춘 건데 네.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는 조작이죠. 조작. 예. 네. 네. 조작 보고서입니다. JTBC의 이번 사건 그 중간 조사 보고서는 네. 조작 보고서다. 저는 그렇게 봐. 저는 그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요. 에, 예. 에. 그리고 뭐 제가 세번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에, 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일하던 PD한테 음. 이제 그 조형을 보니까 자금책이 중요하다. 네.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딱두 가지가 중요하죠. 음. 인허가. 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두 번째 돈입니다. 초기 자금. 음. 그렇죠. 네, 초기 자금이 있어야 계약도 하고 해서 KF까지 음, 음, 음. 가는 건데 음. 그 초기 자금을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을 해준 게 조우영이고 음. 2015년에 에스키넨파트너스로부터한 음. 그 500억을 음, 끌어온 것도 음. 조우영입니다. 두 번의 초기가 자금을 해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우영의 몫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 자기는 지금도 음. 천화동인 유콘 내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음. 아무 역할을 안한조현성 변호사. 음. 자기 그냥 본인의 민사 소송 변호사. 그냥 네. 자기 감옥에 있을 때 많이 접변했던 음.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을 마, 수 네, 있는 거니까맞지가 거니까? 않죠 녹취록에 이미 우영 그고영이 우영 이름으로 안돼 있어. 현성 네. 이름으로 돼 있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조영 씨는 그때 당시에 반 발론을 그럼... 예, 왜안 넣어 준지 좀 생각이 나요. 네, 네. 이분이 연락이 안 돼요. 어... 저도 한 4개월 전에 한 거니까 다시 입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잠수를 타버렸어요. 예. 잠수를 타가지고 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 후배랑 저랑은 이제 연락이 안 돼. 후배를 통해서 욕취록을좀 예. 보여달라. 음. 천화동인 내가 6호로 어떻게 특정이 되는지 보고 싶다. 음.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줍니까? 음. 안 줬죠. 줄수 없죠. 네. 예. 예. 그랬더니 또뭐 계속 잠수를 타다가 예. 아, 2월 28일 보도하고 나서 이제 또 저희 후배 이제 저랑 저는 불편한가봐요. 후배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후배가 예. 저한테 보고를 해서 예. 야 그렇다면 조용의 예. 입장을 음. 어 그 전화 인터뷰, 그걸 음. 리포트하자고 를 3월 2일에 발제를 했습니다. 음. 조용의 입장 네. 발제를 했는데 JTBC 그건 안 밝히고 있죠. <웃음> <웃음> 그 기록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는말 네? 있으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찾아보는 건데 저렇게 네. 나름대로 이제 큰 10년 만에 비중 있는 언론사가 됐는데 지금 하는 짓은 어, JTBC 기자들이 네. 많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jtbc에는 정직하고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문제는 윗선이죠. 음. 윗선이 오염되고 썩어, 썩은 사람들이 하면 아무리 밑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기자들이 있어봐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막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그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이, 것들이 보면 지금 2016년 17년에 어,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JTBC와 네.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JTBC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JTBC 뉴스룸이지.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이냐면 네. 2012년에 이제 개국 마카오랬을때 그때 시청률 1%도 안 나올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한번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블랙 화면이 송출이 네. 끊어져가지고 뭐꽤 오래 나간 적이 있는데. 음.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원래 그런 정도 사고 나면 뭐미디어 미디오 늘이나 이런데서 기사가 나올 때 예, 예, 예. 네. 그때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목받지 저희 나름대로 비참했죠. 기사를 써도 네이버에 실리지도 않고 음. 사람들이 못 보는. 네. 그고 특종을 많이 했는데도 예. 기자협회 소속도 아니고 그때는 뭐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런 진짜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예. JTBC 하면 뭐 JTBC 음. 전주 방송 뭐,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어, 개국 멤버들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생각나요 제가 그때 그 세월호 참사 때 네. 어, 팽목항에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데 네. 그때 손석희 사장이 일군의 JTBC 기자들을 네. 몰고 거기 무슨 그 중계차 같은 거를 세워놓고 네. 거기서 현장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 네. 상당히 이목을 끌었었고 하여튼 뭐 주요한 역사적 네. 고비마다 손석희 사장이 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정말 어. 대단했었죠. 그러나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업에 있는 JTBC 기자들 얼마나 부끄러울지, 윗선들은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저는 그 조이 형 얘기로 좀 들어가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실 때, 어, 처음에는 한뭐7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수사 뭐막 99%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거의 네. 계속 확신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로 끝까지 그러니까 단서를 줄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조호영에 대한 개인 비리가 있고 네 그리고 대장동 대출에 대한 왜 수사 안했냐 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조호영에 대한 개인 비리가 대장동 대출 알선력이 기 때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출이 어떻게 나가고 어 그때 이제 용역 가짜 용역, 허위 용역의 형태로 받은 거예요. 네. 돈을 10억 3천을 현금으로 받지는 않았잖아요. 여러 번의 쪼개서 조우영의 회사 계좌를 통해서 네. 받았고, 근데 그 회사는 허위 용역 보고서를 낸 거예요. 용역을 많이 수행한 것처럼.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음. 예를 들면 용역 계약서에 조우영은 대장동에 타운하우스 설계를 해줬다. 내가 20개 음. 타입에 설계를 해줬다 이거예요. 음, 음, 음. 근데 그게 뭐 엄청 허접합니다. 허접하고, 자기도 딴 데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게 아. 아니고. 네, 네. 용역 계약서에 네. PF 대출에 대한 내용이 아예 박혀 있어요. 아. 너는 타운하우스를 설계해줬다는데 용역 계약서에는 PF 대출 해오는 네. 대가로 준다는 네. 게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강길 이강길 당시 시행자 네. 네. 대표가 대표. 그 자료를 대검 중수부에 다 냈습니다. 음. 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지금 그2015 제가 저희가 최근 얘기하는게 이제 2015년 14년 네. 네. 14년, 네. 14년 경기지방경찰청 그리고 네. 15년 그게 이제 사건이 수, 수원지검 네. 그. 어, 피의자 신문조서나 여러 가지 수사기록을 음. 통해서 음.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들은 뭐, 좀, 뭐, 검찰 측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그때 당시에 조우영 씨와 이강길 씨는 음. 2014년 경찰에 네. 대검중수부에 가서 음. 자료를 다 제출했고 조우영도 스스로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냈다. 그런데 음. 그 용역결과보고서와 계약서를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음. P.F. 대출이 거기 왜 들어옵니까? 전혀 딴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네. 그걸 언제 만들었냐? 네. 나중에 날조한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줄때 그럼 대장동 대출을 처음 시작할 때 100, 네. 1,805억 원을 주는데 네. 부산조축은행에 사업 검토 보고서, 네. 대출 검토 보고서 그게 2009년 11월 19일에 첫 대출이 되거든요. 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날짜가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날 검토 보고서가 날짜야 나중에 만든 거예요 사장 사인도 없어요 어머. 그런 것들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부실 대출이건 부정 대출이한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료를 이강희 씨가 지금 다 그때 대검 중수부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지금 백원 중수부 조사 안 받았다 그러는데 (2015년) 경찰에 가서는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네. 대검 중수부에 어~ 부산 저축은행 관련자로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우영 씨는 부산 제가 대검중수부 때 수사 받, 그걸로 수사 받았는데 음. 제가 낸 용역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거다 냈고 충분히 소명했다. 음. 충분히 소명이 될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럼 경찰은 그걸 어떻게 적발합니까? 음. 경찰이 그때 수사 안 했다면 이건 지금까지도 아마 처벌 안 받을 았 거예요. 왜냐하면 어. 2011년 대검중수부만 봐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용에 대한 똑같은 조용에 대한 혐의를 2 0 1 2년 2월 예금보험공사가 조용 쪽을 고발합니다. 음. 예금보험공사 왜 고발했겠어요? 조우형에 대한 혐의를 알고 있으니까 고발했을 거아니에요 고발장에 실제 경기도 풍동시행사를 예, 그 예, 배임 혐인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실제 대표인 조우형을 꼭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에 써요. 친절하게 어. 예금보험공사가 어. 예보가 예가 주범이라고 지, 지목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조우형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보네요. 예, 안그 아, 끝났어요. 어. 녹취록에 그래서 뭐가 나오면 김만배 기자가 야 그거 내가 홀딩 시켜놨어 중지 시켜 놓은 상태야. 음. 그래갖고 실제로 2012년 2월에 시작된 수사가 네. 2014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 2년 4개월간, 4개월간 수사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검사가 바뀌어요 또 중간에. 에. 그래갖고 결국에는 조우영은 또 조우영과 나무진 무혐의를 받죠. 음. 조우영은 아니 무혐의도 아니죠. 참고인도 아니요. 아니, 참고인 자격이었으니까 예, 예. 그냥 뭐. 같은 사건입니다 조호영에 대한 범죄 혐의 점. 왜 이렇게 조호영을 봐줄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조호영이 음. 능력이 있어서 이뻐서 봐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사건 때도 박영수 변호사, 음. 양재식 변호사가 했죠. 양재식, 양재식. 변호사는 예, 그 국정농단 특검때 특검, 특검 음, 보했었잖아요. 네. 그 오른팔이고 지금 박, 박영수 변호사랑 같이 재판을 받고 예, 있잖아요. 예. 그두 분이 한 거죠. 음. 네. 그건 것들이 정라하게 녹취록도 있고 저희가 녹음 파일도 계속 공개하는데. 네. 아참 어, 그냥 이거는 대선 공작 여론 조작이다. 음. 이말 하나에 그냥 김만배와 신앙림의 대화는 허위 인터뷰다. 이 다섯 글자에 모든 게 붙이는 거죠. 그돈 받은 음. 것 때문에 돈 받은 건돈 받은 거 그게, 그게 잘못된 거면 처벌을 받으면 되겠죠. 그분이. 그렇죠 그거는 별건으로 네. 하면 되는 거고. 별건인데 이거는... 그거를 다 덮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이 네. 자 이것과 이것은 별개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자꾸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시작해서 이제 의혹도 다 뗐어요. 자기들이 네. 판사예요. 네. 판사. 네. <laughs>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판결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하다 보는데 그러면 언론이 그걸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근거예요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봤더니요 그때 당시 조용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정치도 정치지만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그, 이제, 사회에서 판단하고, 뭐 어떤 가늠하고, 이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제,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쓰고, 한쪽의 보도는 받아쓰지도 않고, 굉장히 풍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 예. 대체. 음. 뭐. <laughs> 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우리 스스로 상당히 후져졌다. <laughs> 기자들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다 같이 붙어서 취재해서 써서, 어, 뭐, 좀, 분위기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형에 처할 만큼의 무슨 국가 반역죄다라는 주장을 여당 네. 대표가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비판적으로 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그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 언론에, 우리 언론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분은 판사 안 하길 다행입니다. <laughs>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laughs> 예. 그러면 뭐 어, 경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사용 때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분 판사 안 하시길 다행이네요. <laughs> 정치인의 정치 수사로 뭐 말씀하신 걸 테니 <laughs> 네. 그 정도로 자기는 중하게 봅니다 그리고 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어려싫어집니다 음. 자극적인 얘기. 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고 굉장히 예. 좀. 어, 좀, 두, 어, 섬뜩한 얘기들을 예. 많이 하는데, 언론들은 또 그걸 많이 싫어줘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디오에 아침에 마, 많이 부르더라고요. 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를 정말 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어떤 특수 관계가 있었던 건지 사실은 기자들이 이거를 기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보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무슨 커피를 타 줬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사실은 비본질적인 이슈인데 이 얘기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정치권의 뭐 사형 운운하는 언어를 대서특필하고 음. 일면 머리 기사로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상적인 언론이 조호영 하면... 회사 직원의 인터뷰, 예. 회사 직원이 2011년에 나도 들었다 예. 커피 얘기, 나도 예. 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조호영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걸 김만배가 지원했을까요? 커피 얘기를 음. 아닌 거죠. 이건 그때 당시 김만배와 남욱이 조호영의 조사받고 끝나기 나와서 대법원 주차에서 장 만났다 네. 그런 얘기. 남욱도 그렇게 진술해요. 예. 예.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다. 커피 네. 그 얘기를 네. 주인 검사로부터 커피를 마셨다.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니까요. 했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 은유적인 얘기인데. 그걸 이제 검사가 주인 검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 나중에 만배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윤석열 검사라고 들었다 음, 음.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음. 이런 식으로 이게 된거 아닙니까? 네. 커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조우영의 회사 직원이 지 나도 그때 커피 얘기 들었다라고 네. 얘기한 건 그러면 조우영이 한 얘기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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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커피 한 잔을 먹고 뭐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조우영은 네. 빠져나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망을? 네. 그럼 거기서 정말 봐줬느냐 하면 더. 근데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네. 어, 커피에 머물러 있는 곳. 이 그리고 또 뭐, 김만배 신학님 음성 파일 보면, 예. 김만배가 처음엔 윤석열이 타줬다고 그랬다가 직원이 타줬다그랬다가 예. 박길배 예. 오락가락 해요. 예. 왜냐면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전해들은 예. 사실을. 본인도 분명히 조형한테 듣고 이제 예. 그걸 했을 텐데. 예. 박길배 검사는 그럼 뭐라고 하냐? 지금 변호사인데. 예. 예. 저희가 이제 올해 KBS 시사직격이랑 같이 어, 대장동 사건 보도를 할 때, 으, 이제 KBS p d 가 박길배 피디 그, 그 변호사를 가서 만났어요. 네. 커피 도대체 이거 뭐냐고. 뭐냐. 어 그때 당시 셀프로 타먹게 돼 있었다. <laughs> 내가 타준 기억은 없고 그 셀프로 타먹었겠지. 네. 그리고 뭐 듣자니 하 캔커피란 얘기도 있던데 캔커피를 준 겁니까 그러면 <laughs> 커피에 천착할 게 아니라. 음. 어, 근데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끼어들긴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음. 너무 방대한데다가 그 충분히 더 취재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그렇구나. 말하면 보도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취재를 맞습니다.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고 사실 그 엄청난 기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 제가 보고. 해봐야 네. 제가 해봐야 뭐 이제 전가짜뉴스에 <laughs> 가짜뉴스 본부장이 돼가지고. 아니 아무도 가짜뉴스에 본부장이라고 <laughs>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하지만 제가 기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네.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음. 기록을 남기고 어차피 제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 이제 또 이제 관련 증거를 낼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음. 재판에서 이걸 가려보자. 음. 재판. 왜냐면 명예훼손이니까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음. 아니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판사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판사는 할수 있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지금 계좌 압수색을 대검이 했냐, 중앙지검이 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완전 네.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음. 조우영 씨가 이제 제 인터뷰 공개 전문 보면 네. 대검 중수부 얘기하다가 계좌 압수액,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네. 2015년 14년에 경찰에서도 그때 제 대검에서 제 계좌 저 가족 계좌 다 봤는데 네. 문제 없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를 만났을 때도 왜그 얘기를 했나 봤더니 네. 제가 이건 최근에 한 겁니다. 네. 경향신문 압수액하고 네. 경향신문이 조우영의 조우에게 이제 먼저 음. 얘기를 듣고. 대검 중수부가 제 계좌를 다압수색했다라는 조우영의 말을 듣고 응. 쓴 기사가 응. 제가 조우영을 만난 날 아침 조, 경향신문 조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을 제가 안 물어봤는데 왜이 얘기를 하나 했나, 했나? 아니, 저는 그때 흘려들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윤석열 커피 이런 음. 건 말하지도 않고 예, 예, 예.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2021년 10월은 가장... 음. 가장 어, 핫했던 것은 네. 대장동 그분 그 동아일보 기사 때문에 네, 도대체 대장동 그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찾고 조우영의 말을 그럼 다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날 조우영이 제가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 대장동 그분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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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유동규, 유동규 100%예요. 네번 얘기합니다. 세네 번은 조우영이. 예, 네. 아니, 이재명 아니에요? 아니. 아 이재명 아니에요. 음. 이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 왜잘했를 자기가 쭉 설명을 해요. 조호영이. 예, 네. 네. 그럼 제가 그걸 그냥 내야 됩니까? 아니죠. 보도 안 했잖아요. 그거 보도 안한건 그러면 그거 보도 안한건왜 <laughs> 문제를 안 삼죠? 음,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코미디 상황인 같은 거예요. 상황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 기자님 존경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봉기봉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시고 이 시대의 진실 수호자 봉지욱. 네,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제가 다. 아, JTBC 실망이다. <laughs> 내가 다 얼굴이 화끈해짐. 뭐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제가 고그 얘기 좀 여쭤 볼게요. 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 하나 붙여 가지고 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이제 봉지자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이제 그런 보도를 세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네. 거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음. 국민의 힘이 저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네.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을 거예요 음.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음. 그 지금 수사권 그~ 그러니까 법망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이제 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 음. 고발을 시키고, 뭐,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음음. 겁니다. 그리고 해서 검, 경찰이 또 넘겨요, 직접 수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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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준비가 그러니까 법망의 한계를 자기들도 알고 음. 있었고 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 어찌됐든 저는 지금 뉴스타파에 또 공교롭게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뉴스타파가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신앙님그 인터뷰 네. 보도에 3월 6일 보도에. 제가 JTBC에서 했던 어, 네. 리포트가 인용이 돼 있어요. 음. 인용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아마 생각을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음, 음. 저는 딱그이 사건 시작될 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나한테 오겠구나. 음.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그때 그렇게 대장동 취재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네.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건 했고 네, 네. 뉴스타파가 그때는 삼월 육일에 보도한 거는 그 시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음, 음.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제 3자로서 들어와서 검증을 해봤죠. 음. 검증하고 제가 관련 보도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3월 6일에 하면 안 되죠. 음. 사전 투표가 다 끝난 날 그걸 왜 합니까? 음. 그 사전 투표가 있어야죠. 그때 아마 27%인가 엄청 높았어요. 높았어요. 역대로 제일 네. 높았을 네. 때기 이 네. 때문에 네. 영향을 미쳐야겠다 하면 사전 투표 전날이나 전전날에 하는 게 제일 네. 좋았을 네. 때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JTBC에 있으면서 뉴스타파 저거 왜 지금 하는 거야? 음. 제가 이제 2월 21일, 2월 28일 보도를 했는데 3월 6일에 했으니까 바로 네, 안 하고. 네.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와서 이제 다 해소가 됐고, 음. 여러 가지, 예, 네, 그런 것도 음, 있었죠. 음.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덩어리를 나눠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저는 그~ 시, 저~ 신앙님 김만배 그게 인터뷰라고 허위 인터뷰라고 규정을 하지만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들어보면 그~ (72분간의) 그냥 대화예요 그니까 러 선후배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내가 뭐, 형, 대장동이 이런 거야, 라면서 김만배가 쭉 설명을 해주고, 대장동을 잘 몰랐던 신학님은 궁금하던 차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김만배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녹음한 줄은 몰랐고,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신학님 선배한테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 이제 선거는 계속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당장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기자들은 당연히 검증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선 후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뭐 어, 지방선거 후보, 다 모든 후보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후보 검증할 때마다 사용에 쳐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자가 허브를 본인에 대한 비판, 음. 본인에게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다 가짜 뉴스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네. 본인에 대해서 네. 어, 제기된 의혹들을 네. 다 가짜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음. 근데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로 이제, 가리, 이제 이제는 수사로 가리겠다고 하는데 네. 아 가짜란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는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개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학에서는 예. 가짜가 가짜를 얘기하면 진짜가 됩니다. 예. 네. 되게 진짜예요. 네. 그렇게 할, 할 때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당연히 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음. 하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 의혹 제기 정도는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예, 후보자에 예. 대해서 예. 근거 없는 비방 날조, 뭐 허위 조작 보도 이런 식으로 막 극악무도한 단어들을 네. 지금 쓰고 있, 있으면서 예. 자기에 대한 거를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만약 유죄로 나오면. 음. 또 말을 바꿉니다. 음, 예를 그렇죠. 들면요, 예. 그렇죠. 그 그때는 또 언론이 싹 그러니까요. 잊혀져요. 예. 잊혀지기 때문에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총선 대변한 어, 검증 보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음. 같은 경우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네. 제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 할수 없습니다. 검증 있겠습니다. 보도를 예. 못 하는 상황입 저희는 지금 수사 대비 재판 대비를 해야 될 판이죠, 지금. 네.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 그. 저, 저도 이제 그, 어, 잠깐 뭐 3년 정도 쉬다가 다시 와서 현업에 복귀한 이런 상황인데, 그,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는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료와,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와 정황과 증거들을 찾아서 쭉 수집하면서, 이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뭐, 이제 이게 어쨌 우리 이제 직업인 셈인데, 어, 지금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 뭐, 기업으로부터도 돈도 안 받고, 뭐, 정부로부터도 어떤 광고도 후원도 없고,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짜 뉴스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형 운운하면서 하니까 실제로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을 언론의 기능과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뉴스타파마저도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진짜 국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옛날에는 이거 한겨레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뉴스타, 오마이도 많이 하고 예, 경영도 많이 하고 예예 예. 뉴스타파가 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을 거예요 네. (120만인가요) 근 어~ 뉴스타파는 유튜브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없어요 네. 유튜브에서 어~ 뭐~ 꽤 뭐~ 이건 영상 같은 경우는 (1500만) 빈가 모나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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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뉴스타파는 유튜브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예. 시청자들이. 예, 예. 그 저희가 돈을 받겠죠. 맞아요. 예. 예, 저희는 광고 없는 보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걸 안 받더라고요. 어... 제가 아, 뭐 그걸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희가 예, 예. 얘기했는데 예. 광고와 협찬이 없는 독립 언론이라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음. 순수하게 진짜 그 어, 후원자들 분들께서 네. 주시는 예,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어, 이번에 뭐 하여튼 9월 이후에 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아, 이 사건 이후에 네. 오히려 뉴스타파 더워줬다 예,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더워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후원자는 많이 늘어난 네네. 평소보다 훨씬 음, 많이, 예, 많이 예, 늘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이 지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어 박해받는 <laughs> 그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박해받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어,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실의 힘을 믿어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진실의 편에 있으면 어, 당장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나저나 후속 보도 준비하고 계시죠?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돼. 기록을 남겨야 남겨야 남기고. 네. 음. 참뭐 이거를 가지고 거의 저 혼자 보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 네, 타사에서는 음. 이걸 이제 와서 뭐 개입을 할 수도 없는 음. 것이고 어쨌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음. 제가 잡혀가기 전까지는 <laughs> 잡혀가요? 최대한 어, 보도를 하고. 설마 구속을 시킬까? 음. 그렇게 보십니까? 어, 근데 이 정도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한다면 예. 본인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거죠. 음.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음. 뭐~ 하여튼 잡혀가든 안 잡혀가든 네. 재판에 가서 또 진실 뭐~ 가려질 것이고 예, 예. 뭐~ 전전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 어~ 찌 됐든 이건 이제는 재판에서 이게 가려져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재판을 못한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나. 보면 정말 그런 상황까지 그런 가면은 하더라고요. 진짜 김홍일 음. 대검 중수부장이 2007년 예, 예. 그분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잖아요. 네, 네. 국민권익위원장인데 그분이 2007년에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가 하면서 예. 그 BBK 독뭐 그 예, 예. 관련해서 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선 직전. 음, 맞아요. 그리고 이듬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BBK 특검할 때 어, 최재경 음. 윤석열 검사 들어가 있었죠. 음. 그리고 BBK는 뭐 그렇고 다스 문제도 그렇고. 네. 2019년에 네. 201아 2019년 음. 예, 2019년에 다스는 MB 음. 예, 것으로 음, 확인이 됐죠. 대법원에서 네. 최종 확인이 네. 됐죠 네. 한 10년 걸린 겁니다 네. 네. 끝까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음. 10년 걸린 것 듯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음. 드러날 사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음, 음. 저는 이 사건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음. 겁니다. 네. 네. 이번 정권에서 뭐드러나지 않는다면 네. 다음 정권에서라도 충분히 네. 예, 따져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주임 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음. 조직적인 사실이라면 이건 네. 조직적인 비리예요. 그리고 네. 대검 중수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특수부 그리고 검사들의 오랜 정권 예우와 네. 예, 청탁 관행, 네. 전화 변론 관행 네. 이런 것들이 뿌리뽑지 않으면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 정관 변호사 써서 다 빠져나가고 음. 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1년 받아야 될 거, 2년, 3년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그 예.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수사많관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저는 이거 A든 B든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봉지욱 기자를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 제가 오늘은 편의점보다는 <laughs> 뉴스타파를 더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laughs> 좀 듭니다. 어쨌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요. 뉴스타파 네. 같은 언론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 결과적으로 그 후가는 국민 전체가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기회에 빌어서, 어, 우리 한결의 경향 오마이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보 언론 기자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이렇게, 어, 이를테면은 압박도 많고요. 뭐, 저 같은 프리랜서 기자도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설이거든요. 정치권 안에서 떠도는 설을 보도했다는 게 아니 기자가 취재해서 서를 보도하지 정치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못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언론 자유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겠죠?라고 <laughs> <laughs> 믿으면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뭐세요? 뉴스타파는 하여튼 끝까지 음. 끝까지 보도할 거고 위축 되죠. 당연히 위축되고 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네. 스트레스 상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음. 어, 끝까지 간다 음. 이런 생각 을 갖고 있고 지금 어, 큰 보도를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큰 보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음. 절대 주눅 들지 않았다. 끝까지 간다 뉴스타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지금 뭐, 저희 그, 스튜디오의 한계상, 지금 뭐. <laughs> <laughs>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있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저희가 봉 기자님 구속시킨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 정체성 없는 그냥 무능한 정부입니다. 봉 기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어, 봉지욱 기자님 절대 구속 못 시킬 겁니다. 강진구 기자도 두 번이나 기각됐어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진구 기자님은 아마 네. 경찰 단계 경찰 단계였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검찰 옛날로 치면 중 대검 중수부에서 하고 있는 예, 옛날로 예, 치면 특수부니까 특수부에서 예, 하는 건데 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 저희 집 아내가 갑자기 예, 예. 구속이 되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서 <laughs> <laughs> 세상에. 그래서 제가 어, 일단 일심은 6 개월이야. 아. 그렇게 길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이제 저희 딸이 둘 있으니까 네. 혼자서 애둘 저와 케어를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집안일 맞벌이니까 음, 맞아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고 아이프도 음. 어, 걱정이죠 그런 거 네. 근데 뭐~ 저는 구속돼도 두려워 뭐~ 전혀 네. 구속시키면 구속시켜라 네. 예전에는 네. 군사정권 때는 이 정도 일이고 그러면 예. 남산으로 끌려가서 그렇죠. 기자들도 얼마나 많이 고문당하고. 예. 고문당하고 그렇게 했죠. 해서 언론 자유를 쟁취하신 그 선배 기자들이 예. 뉴스타파 1층에 오시면 음. 커피숍 옆에 음. 동아 자유언론투쟁소 위원회가 있어요 동아투이 네. 동아투이 선배들이 지금 다 80대시죠 예. 80대 선배들이 그때 싸웠던 선배들이 네. 지금도 와서. 계시고 음. 저를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손을 음. 잡아주십니다 네. 저희는 오히려 더 부끄럽죠 왜 네. 선배들이 그렇게 어, 군사정권에 끌려가서 징역형을 이부영 의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감옥에 갔다 네, 네, 왔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렵게 만들어낸 언론 자유를 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음. 우리가 지금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음. 언론사가 언론사를 비방하고 있어요 음. 일부 언론사는 또 지금 뉴스타파를 또 비방하고 어, 뭐 검찰의 편에 서서 아니면 대통령실의 편에 서서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음. 것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편들. 음. 결국에는 그 부메랑 그 칼날이 자기 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게 쟁취해서 음. 가져다주신 언론 자유를 음. 우리가 이렇게 말아먹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더 가열차게 합시다 <laughs> 네더 가열차게 하고요 어, 힘은 뭐 취재 편의점도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하여튼 진실의 편에서 네. 저희가 그 뭐가 됐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자기검열 이거든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예 방음은 보시고 금직금직 하신 음. 것처럼 사실은 자꾸 혹시 내가 뭘 잘못 보도하고 있나 혹시 내가 뭐 크로스 체크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이 정도 정부에서 나오는데 음. 에휴, 여기에서 그만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방송 함께하는 후배 기자들도 많이계실것 같은데요. 위축되지 말고 네. <laughs> 어, 진실의편에서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연대하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대의 한 축을 주제 어, 편의점이 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종종+ 아, 종종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네. 구속된다고요? 뭐 잡혀가, 구속되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는. <laughs> 아니 절대 아니 그저 봉지욱 기자 구속 그 한다 그러면 제가 고그 앞에서 1인 시위할게요. <laughs> 아 진짜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대한민국 기자를 구속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그거를 무서워해야 그게 먹히는 거죠 음. 지금 이제 기자들이 네. 수사받고 이제 이제는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 당하고 이 정도 그냥 할수 있다 음. 저는 압수수색 처음 당했지만 네. 두 번째는 좀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음. 그러니까 구속을 당한 걸 제가 무서워해야 음. 그게 먹힐 텐데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 음. 저뿐만 아니라 한상진 기자 네. 뭐 구속시켜라 이거예요 예, 예, 예. 구수, 저희를 구속시켜도 음. 예. 어떤 그 부산 저축은행 어떤 사건의 진실이 있다면 예, 저를 예. 구속시키든 징역을 보내든 예. 그 진실은 그 자리 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음.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뭐 저희 어디 인신을, 예, 인신을 예. 저를 잡아가둔다고 해도 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가 무서운 것은 어, 이걸 너무 진짜로 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음. 막아버리는 것이죠 영원하게 음.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은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간첩 조작 같은 경우도 4 0년5 0년 후에 재심받 예. 제가 두려운 건 바로 그겁니다. 음. 전제 입장에선 빨리 드러났으면 좋은 것인데 음. 간첩 조작해서 누명 쓰고 한 집안의 네. 어,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 음. 이 파탄나고 5 0년 후에 재심받아서 무죄받으면뭐 합니까? 그 그렇죠. 네. 형사보상금 받아서 네. 뭐 하겠어요? 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사과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두려운 건그 부분일 뿐이죠. 음. 근데 결국엔 드러나기는 할 겁니다. 예. 어그 어떤 국가 폭력에도 불하지 않고 연대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조금만 힘을 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오늘 봉지욱 기자님만 모시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우리 <laughs> 압수수색 당한 기자분들 제가 최대한 섭외를 해서 압수수색 얘기를 압수수색 시리즈를 좀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뭐 갑자기 기획이 생각이 났요 올해 나는데. 사자성어가 압수색. 압수수색. 그러니까 <laughs> 올해 압수 그러니까요. 올해 사자성어가 압수색이라고 수 하는데 아이고 하여간 힘내시고 저희 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